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팁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런 것도 수집을 하나 그런 생각으로 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핸드폰이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핸드폰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전에 썼던 그대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썼던 핸드폰, 그다음에 이건 제가 썼던 핸드폰. 예, 각양각색의 핸드폰들이 예, 많죠. 예, 이거는 예, 최신 얼마 전까지 썼던 예, 그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모으시는 분들은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기기들이 변화가 좀 빠르고 모으는 것도 뭐 그렇게 예전에는 이제 반납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반납을 안 하니까 핸드폰 모으시기는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검정입니다. 검정이. 예. 검정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집의 하나죠. 예, 검정이를 모으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정이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시리즈별로 다 모아놓으시면 이거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제 아이가 먹던 검정이 전에 모으던 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모은 건다 버렸고요. 예, 다시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 애기가 이제 껌 씹으면서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리즈별로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종이 모은 학생하고 이제 교환을 한 거예요. 여기다 다 이렇게 라벨링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해야 될 거, 그다음에 껌박스, 껌박스 펴가지고 놨던 거 이렇게. 예, 요건 최신 이제 프레쉬, 예, 주시오레쉬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을까 합니다. 한번 뭘 모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수집을 한번 예, 이런 것도 검정이도 아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저는 이제 스타벅스 카드를 작년까지 모았었거든요. 이거 예, 주신 건데요. 아, 요거는 이제 팝카드, 아이유 팝카드고요. 예,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예, 지인이 주신 건데, 예, 돼지 카드. 예,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는 뭐 굉장히 많죠. 예, 작년까지 몇 장, 예전에는 이제 1년 1년에 몇장몇장 나왔는지 다 카운트 했었는데, 제가 작년서부터는 거의 모으질 않았어요. 처음 것만 모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이제 좀 약간 잘렸는데, 제가 보기에 스타벅스 카드는 꾸준히 나올 거고, 스타벅스가 철수하지 않는 이상 카드는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어마어마한 카드죠. 재난지원, 이렇게 재난지원이 이렇게 카드가 다양하게 예, 나왔습니다. 예, 군산에서 나온 예, 재난지원, 예, 군산농민 공익수당 카드, 그 다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예, 코로나 상생 국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역사여서 그냥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카드를 또 나눠줬다. 이거는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으시는 것도 좋고, 전국적으로 또 나왔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고향 김포,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그다음에 군산, 이건 이제 달산 큰형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으면
교환이 또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하고 또 다른 카드로 받아서 예, 또 채워넣고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굉장히 그 저의 카드 수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예, 전화 카드를 이제 많이 모았었는데 전화 카드가 사실 실질적으로 2006년 이후에는 단종이 되어서 카드를 못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도 이제 제가 작년서부터는 안 모으기 시작해서 2009년서부터 다 모았습니다. 전종을 다 모았는데 작년서부터는 이제 안 모았어요. 너무 고가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3월 이후에 뭐 3만 원짜리 카드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그또 지역마다 또 양평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손을 딱 띄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카드 모으신다고 모았다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많아서 카드 수집에서는 아마 굉장히 그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 예, 이렇게 마트에서 주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메일유업인데 메일유업은 이제 더 이상 안 주질 않죠. 그술 주류 예 주류에 가면은 이렇게 예 받을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굉장히 좋은 이렇게 맥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그 수집 아이템인 것 같아요. 모으다 보면 굉장히 그 발행이 그 마트에서 이제 한정돼서 주기도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약간 조금씩 색깔도 틀리고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으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모을 수가 있고 지금 이게 넣는 게 이제 그 사진첩에다 넣는데요. 예, 사진첩에다 넣는데 약간 크기가 커서 이게 그 전화카드 앨범에는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모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은데 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렇게 마트 그다음에 예 카드 뭐 핸드폰은 그냥 모으시면 되잖아요. 예, 뭐 그냥 반납하고 모으시면 되는 거고 까지 각자 그 모으시는 것들이 분야가 다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자기가 맞는 수집품을 찾아보는 것도 꼭 동전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동전에서 이제 지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물품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양한 검정이는 돈이 이제 굉장히 소량 조금 들고요. 껌 하나 사서 여러 개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카드를 모으신다 그러면 상생 카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오는 거를 교환하셔도 되고 팝카드 이런 거는 사실 좀 비쌉니다. 이런 거는 지금 구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나중에 모으시고 스타벅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스타벅스 지금 지점에 가시면 5천 충전해서 충분히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집품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같이 수집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면 또 서로 다 공유하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수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